첫 번째 이제 송 노래 그리고 이제 그 나레이션처럼 하는 안입이 그리고 이런 제스처인 발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, 해드려 볼 텐데요. 이 소리는 노래입니다. 송 그럼 아 이성 못 쓰고 뭐 그래서 오 이렇게 소리를 모으지만 판소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또 판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이분들도 아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. 그리고 뭐 동물들이 나오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도 있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우리의 또 이 춘향가가 있고 판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사보다도 우리의 전체적인 느낌, 이런 흐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. 지금 이렇게 뭐 힘든 스케줄이 있으신데 보통 어떻게 몸 관리하시는지 목에 좋은 게 제일 좋은 건 물이에요. 그냥 물 그래서 물을 자꾸 마셔서 여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 없어요. 소리가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나오는 음은 아 이렇게 가성을 써서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. 때에 따라서는 비 오는 소리, 천둥 치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내야 돼요. 소리는 바람 So it was great that today there was the first opportunity to go and see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never heard of before. I think I'm very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have this cultural exchange.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it. 많은 분들도 와주셨고 또 잘 이렇게 판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.